오늘은 A플랫 마이너 스케일 만들기입니다. A플랫을 근음으로 먼저 두고요. 마이너 스케일의 조건은 2도와 3도, 5도와 6도를 반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암기법은 근음을 중심으로 온반온, 온반온, 온이 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플랫에 우리가 온음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B 플랫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실질적으로는 C라는 음, B라는 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플랫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반음이어야 돼서 우리 C 플랫이라는 것을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 플랫. 여기서 온음이 되려면 C 플랫, C, 그 다음에 C 샵, 즉 D 플랫이 되겠죠? 그리고 D 플랫에서 온음은 E 플랫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E 플랫에서 반음은 당연히 E가 돼야 하는데 조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F에 플랫이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F 플랫에서의 온음은 네, 우리가 G 플랫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G 플랫에서 A 플랫을 만들어주게 되면 A 플랫 마이너스 스케일의 음정들을 다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정답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A 플랫, B 플랫, C 플랫, D 플랫, E 플랫, F 플랫, G 플랫, A 플랫 모든 조표에 플랫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C 미랄의 솔 도파 모든 음계에 플랫이 다 붙는구나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A 플랫 마이너 스케일의 나란한 조는 네, B 메이저 스케일이 되겠습니다. 조금은 다르죠. C 플랫이 B가 됐고요. F의 플랫이 E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샵 혹은 플랫이 되었기 때문에 네, B에서는 B와 E를 제외한 모든 음정에 샵을 붙인 거고요. A 플랫 마이너 스케일은 실질적으로는 B와 E를 동일하게 사용하지만 모든 음정에 플랫을 붙였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